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감동받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방배중앙교회 김광석 목사님 사모님 되신 우리 주 정옥 사모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텐데 박수 한번 쳐드리실까요? 힘내시라.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얼굴하고 소리하고 다르네요. 자,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사. 주로 어떤 사람을 버립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 버려요, 하나님. 그런 게 하나님의 품성일까요? 하나님께서 버려둔다는 말이 성경에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올바르게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셨다시피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겸유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리라. 예. 그 죄인이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떠났고 죄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버린 그 결과다. 그걸 분명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버린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거를 다시 조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 버리는 것은 죄인의 뭐예요? 선택이었습니다. 자유의지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었거든. 자, 누가 누구를 버렸습니까? 네,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인간이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려두신다. 결국 버릴래? 그럼 나 버려. 이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기로 그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참 버려두신다는 버려두신다는 말의 어감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사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번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번역자들의 그 perception 인식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버려두신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 스턴트를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나와 주시죠. 예. 예. 자. 이 못된 놈이 자꾸 저 사망으로 갈라 그래. 아시겠어요? 누구를 버리고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자기는 저쪽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진 않지만은 이 죄인의 손을 잡고 어떻게 자꾸 이 생명 쪽으로 이리로 와야 돼, 글로 가면 안 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뉴스타트 해야 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이런 것과 다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은 나는 술이 뭐요? 좋다니까. 나는 술집으로 가겠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민호야, 그렇게 술 먹으면 어떡하니? 예. 그래서 그때 민호가 자꾸 땡기니까 민호가 어떻게 해요? 떨쳐. 확 떨쳐. 아이고, 놔요 그래요. 여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너란 말이에요 해야지. 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된 상태를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다시 가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잡아올 수 없는,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를 민호를 아버지가 버려두사 술 먹게 하시니 이런 뜻이다 하겠죠.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죄인을 버려두신다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품성에 맞추어서, 와이프인이 말씀하셨죠,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걸맞는 퍼셉션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성령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악인을 버려두사라는 말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넌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죄인이 하나님을 버리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자기를 버린 죄인을 당분간 뭐예요? 버려두신다. 즉 당신의 보호를 거두신다. 죄인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 다음 선택을 할 때까지 다시 뭐예요? 방문하시기를 인내하시며 눈물로 기다리신다. 내가 그래. 그러면 지금은 내가 버려두마. 그러나 네가 이제 내가 버려뒀으니까 자꾸 절로 사망 쪽으로 가다가 지독한 공경에 처하면은 그땐 혹시 나를 다시 원할지도 몰라. 그때 내가 방문하마. 그 방문이 결국 치명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방문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파카드라고 했습니다. 파카드. 자,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을 버렸고, 자, 버렸습니다. 어떻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거부했습니다.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런 사람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뭐요? 내어준 것은. 자, 여기서 하나님을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버렸다. 여기서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완전히 두 상반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단에게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내어준 것은 저희로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아 혼이 나서 다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린 이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후메네와 알렉산더 자신들이 뭐예요? 양심을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 놓고서는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결국 아버지가 민호를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사단 쪽으로 가봐라. 네. 참으로 여기에는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애거니가 영어로 아주 좋은 표현인데 하는 이거죠. 애거니.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사단에게 그 자식들 내줘버렸다, 혼 좀 나라고, 이런 뜻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침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을 그대로 믿었던 시대고, 이제는 뭐예요?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아하, 그게 아니었구나.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로 선택해서 강팍하게 돼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분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드디어 바울 자신도 그렇게 표현하는 하는 그러한 버릇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예언의 신에도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신에도 신도 와이프 부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았다라고 확실히 얘기하지만은 다른 부분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뭐요? 그들을 뭐 그래서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표현한 데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결국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나 엘렌 화이트나 두 분 다 알고 보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표현하실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디 예언의 신에서 부정적인 장면을 읽으시거든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긍정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81편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나의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 이게 참 이거 전 이거 좋습니다.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속에는 뭐가 풍겨져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안 들을 수 있는 뭐예요? 자유도 허락되어 있다. 그러나 듣기를 원하노라. 참 여기 참 애틋함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뭐요?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어떻게 해요? 버려두어. 와이프는 이런 것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뭐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면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여러분 그렇죠? 이거 많이 나오죠.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뭐요? 원하노라. 전부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이때는 여러분 이 절을 13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눈물을 보아야 된다 이거죠. 예.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고 같은 말. 듣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이 민호가 나를 이 아빠를 원치 않고 가버렸구나. 원치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버려뒀다. 아, 내 백성이 나를 내 소리를 제발 좀 들어주며 내 도행하기를 원한다. 하고 통곡하는 그런.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해하고 시편을 읽을 때 참 이 시편 기자는 그야말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곡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말 들으면 복 주고 뭐예요? 말 안 들으면 혼난다로 읽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 흑백 논리로 율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했다는 말이고 그 얘기는 그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절들을 전부 무선적으로 읽어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면 드디어 퍼셉션이 달라져. 예, 생명파가 오기보다는 사망파가 와서 이 성경을 거꾸로 잘못 이해하도록 사망파가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비쳐 나오는 생명파, 생명의 빛으로 빛을 비추어서 이 성경절 하나하나를 이해하자. 자, 백성들은 거부했다. 그래서 버려두셨다. 그러나 아직도 뭐요? 아직도 원하노랍니다. 예, 아직도 원하노라. 그래도 원하노라. 그렇게 만약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하면 원하면 내가 뭐요?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원하기만 해라. 내가 금방 달려갈게. 예. 7이니 그런데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자, 받고. 자, 마태복음 23장 37절과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런 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저런 게 없어져 없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느낌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인데 그냥 글자밖에 없어. 그렇죠? 그게 상당히 동양적 번역인 것 같아. 본인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얼마나 이 자녀를 모으려고 그랬냐. 그러나 너희가 뭐요?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느헤미야 9장 28절.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이건 참 잘못 읽으면 참 고약해진다. 그렇죠?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놈의 대적의 손에 다치 버려도 고생 더하게 이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여러 번 참 은혜스러운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anytime you wish. 언제든지 네가 뭐요? 원한다면 달려가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러죠. 무슨 낯짝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해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겠다. 호세아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자 우상과 연합해버렸다. 하나님을 버려뒀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버려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약되게 하였으니. 예. 자, 이제 이런 것이 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픔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도 그건 무엇과 일맥상통합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게 하셨다. 그런 말과 다 같은 말이죠. 자, 다시 와이프인은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을 벌하려고 기다리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자, 여기 하나 더. 죄를 지기로 선택함으로 인간은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분리되며 축복의 통로에서 저들 자신을 차단시켜 그 분명한 결과는 패망과 사망이다. 와이프인은 이 죄인의 선택으로 사망과 패망을 죄인이 당하게 된다. 사단에게로부터. 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차. 자, 자,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했으니까 한번 이 뭐라 그럴까요? 한번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백성이 저를 이거 아니다.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이여. 착하다 그랬습니다.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종이 와서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판단하노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어찌하여 은행에 두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이번에 어떤 교회 열심히 댕기는 참 어떤 장로님이 환자로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왜? 자기는 아직도 한 사람도 교회로 인도해 본 일이 뭐예요?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세 번째 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댕기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님?
많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많이 이렇게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은 그 종복음 교회 다 댕겼는데도 나중에 뭐라 그런다고요? 악한 종아 그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얘기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아. 내가 이뤄놓은 일이 별로 없다. 이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뭘까요? 진짜로 업적이 많아서 그렇죠. 아주 교회도 확장하고 교인 수도 늘리고 그러면 착한 종이고 침대도 하나도 못 주고 그럼 악한 종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 맞아요? 맞아요? 안 맞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 맞아요? 안 맞죠. 다 안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결과.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버리니까 결국 이런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어느 땐가는 잘 나가다가 어느 땐가는 뭐예요? 잘 안 나가면 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날아가 버리고 무엇으로 말미암은 의가 돼버려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돼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착한 종과 악한 종이 장사를 잘했느냐 뭐예요? 못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할 수는 뭐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종을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참 고민이더라고요. 이거 내가 주인님은 세 번째 종을 더 선호하겠더라고요. 와, 얘는 맡겨놓으면 뭐예요? 틀림없어. 절대로 부정도 안 하고, 그렇죠. 자기도 쓰지도 않고 얼마나 정직해. 딱 싸가지고 나눴다가 주인 오실 때 어때요? 다 갖다 드리면 틀림없는 종 아닙니까? 장사하는 종들은 본전 어떻게 해요?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무 때문에 이 세 번째 종은 세 번째 종이 도덕적으로 악한 짓을 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악하다는 말은 결과가 없다. 장사를 돈을 주인 돈을 더 불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참 그 하나님의 품성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아주 입장이 곤란해지죠. 왜 악한 종이겠습니까? 세 번째 종. 이 세 번째 종이 왜 악한 종인 줄을 알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왜 착한 종인지 알게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종이 한 여기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가 한 뭐로? 말로 너를 판단하겠다. 그러면 세 번째 종이 한 말을 우리가 봐야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분명히 네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장사한 결과로 너를 판단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한 말로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믿고 있는 거. 그렇죠. 맞아요. 자, 보십시오. 자.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자, 이게 보시면 주여 보소서 한문하고 이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둔 나이다. 하,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이거를 내 사용으로 사비로 쓰지도 않고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뭐요? 무서워합니다. 주인의 품성에 대한 완벽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이것은 무엇의 관계입니까? 율법주의적 두려움의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우리 교단뿐 아니라 장로교고 뭐고 다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뭐 그 뭡니까? 저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지옥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옥설을 만들어 놓고 네가 잘못하면 뭐요? 벌 받을 줄 알아. 자, 이 품성이 이슈라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어망.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왜 착합니까? 장사를 잘해서 많이 벌어줬다는 아닙니다. 이슈가 아니에요. 이 주인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주인을 알기로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만약 장사를 하다가 이 본전을 뭐요? 날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한 한 우리 주인은 뭐요? 주인은 나를 고마워하고 잘했다 그럴 줄 알아. 네. 네. 장사가 안 돼도 마이너 적자가 나도 우리 주인은 뭐요? 그래 수고했다. 그 적자가 났냐? 그러니까 주인이 고마워하는 이유는 자기를 그토록 어떻게 해요?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주인은 내가 그러니까 이 장사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본전을 다 날리는 한에서도 우리 주인님은 뭐예요? 나를 참 충성스러운 종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행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참 이 얘기는 지금 뭐 장로교 뭐 저도 뭐 장로교에 있어 봐서 알지만은 다 전부 이것을 행함으로 맞는 의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지만은 실전에 들어가서 성경절을 해석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날라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게 진리면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던 나의 뭐예요? 내 자신의 선입견. 예, 이때까지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할 때 그래 예. 그때 이제 놀라운 변화가 환자들의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 제가 이걸 설명했죠. 자, 이거 보십시오. 주인이 네 말로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한다 그러지 않냐? 그 한 말을 봅시다. 예, 당신이 엄마. 아, 이분이 막 아, 박사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부터 이 사람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장사를 했냐 안 했냐 그게 걱정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러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라. 저는 교회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냈습니다. 박사님. 왜? 전도를 못해가지고 돈으로라도 좀 채우려고. 그런데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사단이 너는 걸렸어. 너는 걸렸어. 너는 세 번째 종이야. 뭐 할 말 없죠 뭐. 여러분 품성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전 이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 그렇죠?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자, 10장 25절 누가복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율법사는 지금 이걸 읽을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율법사는 첫 단추부터 어떻게 해요? 잠못 깨고 있습니다 지금. 첫 단추부터 잠못 깨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요? 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조건으로 영생을 얻느냐? 그렇죠. 아까 금방 본 그렇죠. 장사를 잘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이 율법사 보고 야 너는 첫 단추부터 어떻게 잘 못 깼다. 딴 데 좀 있다가 와라. 이제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에게 뭐를 가르쳐줘야 됩니까? 뭘 가르쳐줘야 돼? 장사를 잘하여야 된다.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이 율법사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품성이냐?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 뭐예요? 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그런 품성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품성 자체를 오해한 차원에서 질문을 하니까 질문의 첫 단추부터 안 맞아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율법사는 지금 자기의 질문이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기 나름대로는 많은 좋은 일을 해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빠진 게 있을까 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혹시 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거,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영생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품성 자체가 오해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은 네가 했건 뭐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를 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에게 온다면은 나에게 내가 영접해서 구원을 준다는 품성을 모르는 게 점수 매겨보고 나는 합격 불합격.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많은 분들하고 제가 신앙 상담을 해봤는데 환자들이요, 이 뉴스타트에 오는 환자들은 이미 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아 여기는 상당히 신앙적이라는 것을 이미 뭐요 알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그 신앙 상담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뭐냐고 하면은 아 이 내가 이렇게 무엇을,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이 율법사가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이상하다는 것을 하나도 느끼지 않아요. 박사님, 그런데 대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그동안에 참 하나님을 등한히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내 암을 낫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이야.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라기보다 사단을 향하여 하는 기도죠. 즉 그 기도는 결국은 가인의 제물이죠. 그렇죠? 자, 예수께서는 무엇을 더해라 그런 대답은 못하시죠. 할 수가 없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라는 대답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 예수님은 이 현재 이 율법사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기 때문에? 품성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에 품성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너는 율법사인데 네가 그렇게 잘하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perception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율법을 잘못 뭐요?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읽느냐. 결국 품성 얘기죠. 만약 품성이 율법의 사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결국 이 질문은 네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질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슈가 이 율법사가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주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 품성을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너는 나를 모른답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만약 누구를 알면 나를 알면 네 눈앞에 있는 나를 알면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다.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겁니다. 너 그러니까 아는 것이다.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 품성을 아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고 그 품성이 생명이니까 그 품성을 받아들일 때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줄줄줄줄 외웁니다. 줄줄줄줄 외웁니다. 이 줄줄 외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어? 저는 그래서 이 기억절 외는데도 문제가 좀 있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잘 외면 좋아. 물론 외야죠. 외야죠. 그런데 줄줄줄 외다가 보면은 막 뜻이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외는 거 그다음에 통독하는 거. 자 율법사 줄줄 외웁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에 대한 반응이 아주 절묘한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뭐요? 대답이 옳도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게? 자식 대답 한 번 못 떨어지게 하네. 대답은 100점이 아니에요. 아 이거 저 시험지에 쓰면 A 플러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품성. 이 율법사는 전적으로 지금 뭐예요? X야 틀렸어. 하나님을 몰라 지금. 그런데 그래도 뭐요? 뭐는 옳다? 네 대답 옳다. 그런데 여기서 이를 뭐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대답이 옳은데 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여기서 이를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대답은 옳았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 안 괴로워? 야,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상을 안 주실 건데 그렇죠. 품성을 모르고 행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행해도 순종해도 결국 무엇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까? 품성을 알고 순종해야 그 첫 번째, 두 번째 좋은 것처럼 신나게 장사하지. 스트레스 안 받고 장사하죠.
일을 행하라. 행하다 보면 이 율법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품성을 몰라. 행하다 보면, 그렇죠, 율법주의적으로 행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기쁨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지겨워질 것이고, 그렇다 보면 야, 이게 아닌 게 아니냐라는 데서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거를 일을 행하라 그러면 할 일을 하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결국 뭐요? 행해. 알고 있는 거 행해. 그러면 원이다. 그럼 결국 행함으로 말면 구원을 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품성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은 제 느낌에는 난 지금 대충 뭐요? 99%는 잘하고 있는데 한 2% 정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예수. 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요니까?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대충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그 가르쳐 주면 내가 가서 그 이웃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은 참 예수님의 인내력이 강해요. 계속 동문서답만 하고 있잖아요. 제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너 참 꼴통이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조심해서 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봐주고. 자, 이 사마리아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렇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어 주막 주인에게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드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잘 보세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내 의견에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뭐예요?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드디어 율법사가 묻는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하려는 것이 완전히 180도로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때까지 세뇌당했던 식대로 읽으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뭐가 예수님의 말에 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읽고 있습니까? 너는 레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자가 너의 뭐요? 이웃인데 그 이웃을 돌보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라.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영생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 아닙니까? 그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그렇게 이 얘기는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에게 자 율법사는 자기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대충 자기 동네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찔끔찔끔 다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뭐 하려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것은 그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잘나게 보이려고 또 다른 이유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모르는 이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너 내 사랑하는 율법사야.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랑해야 될, 즉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해야 될 뭐요? 이웃이냐? 지금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 이게 핀트가 지금 뭐요? 180도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너는 제사장처럼 되지 마라. 너는 사마리아인처럼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지금 딱 고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을 지금 확 바꾸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 강도 만난 자 같은 불쌍한 이웃을 도와줘야 구원을 영생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아니고 네가 지금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을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줄게. 그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몸, 네 몸 자기의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뭐예요? 누구예요? 가로대 자비를 뭐요?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지. 여러분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존심 상해 가지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인 비슷한 취급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알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 자비를 베푸시는 자, 사마리아인.
자비로운 하나님을 내 몸처럼 뭐예요? 사랑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 자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너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율법사야.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왜?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고 영적으로 뭐예요? 이 파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모르고 하나님 품성을 모르고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주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잘하고 잘 이루어야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사단이 강도 아닙니까? 영적 강도. 예.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이 율법사인데 이 율법사는 자기가 강도 당한 자인 줄을 뭐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로 해석을 하면서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아니죠. 실전에서는 실상은 그러니까 온 지금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이 뭐예요, 여러분? 생의 빛 견고한 토대 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죠. 예, 결국은 예, 이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이런 것을 읽으면은 이 말을 읽으면 모른다고. 그러니까 행하라 말이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과 관련되는 줄 모르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진한 교인들은 그 강 목사 말 들으면 와 여기에서는 진짜로 행함을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돼서 막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참 답답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그래서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 이웃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 품성만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품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다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것으로 물론 뉴스타트 건강식 가르치 운동이외 전혀 가르치지만은 운동이 유전자를 깨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보는 이런 스타일 환자들. 하, 목사님, 제가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집에 와서 고기 간 적도 없어. 간식도 안 하고 물 철저히 하루에 두 네 병씩 마시고. 안 하는다 이거지. 그러면 더 이상 무엇을 하여야 병이 낫겠습니까? 그 율법사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율법사. 그런 분들 오십니다. 여기 오시면은 그들에게 효과 있는 오직 한 가지 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건강 기별의 초점이다 이거죠. 품성이 곧 건강이다. 생명.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아,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그 추운데 가서 야외 텐트를 치고 막 눈 속에서 자야 낫고 막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파가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신이 빨리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우리 교인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죠. 그렇기 위하여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빨리 이 확신에 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 기도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찔끔하다가 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철저히 예, 한 몇 개월 전 그래요. 나중에 우리 센터가 되면은 좀 이런 뭐 이번에도 서중환 합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합회에서 보조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환자들과 같이 섞여서 예, 환자들과 한 방에 주무시면서. 예, 한 번 뒹굴고 실전을 경험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준 기도가 그 다음날 보면 효력이 나타나고 예, 그러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환자들 다 그래요. 그것을 수시로 고쳐드리고 성경을 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이것이 이 남은 교회의 시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드디어 하나님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건강기별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음식기별이죠. 뭐. 그럼 뭐 SBS도 방송했고 뭐 KBS 뭐 생로병사 비밀에서 맨날 하는 얘기고 뭐. 우리 얘기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못하는 얘기는 예수님 얘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전하는 그것의 그 속에 치유가 있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이 세상에 가려져 있는 이 소식을 전하는 참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되면 우리의 발도 아름답지요. 흙 묻은 발도 아름다운 발이 되죠.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도 품성을 모르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내가 품성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슈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론적 이슈로 등장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모든 신학적인 이론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확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정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강도 만난 자라는 면에서 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처럼 이웃으로 삼고 사랑할 때 그때 당신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는 의무감보다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알고 그 품성에서 나오는 당신의 능력을 받는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러한 기별이 당신의 마지막 남은 교회로 삼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통하여 밝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생명을 알 수 없는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형벌 준다는 지옥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품성을 그들 자신 자체 내에서 올바로 깨닫기가 참으로 힘들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올바른 참 품성을 깨닫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도 다시 켜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건강 상태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 힘이, 그 빛이 정말 교회 밖으로 비쳐나가서 세상 흑암을 밝히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